저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정의당이 법사위 논의를 고집하면서 결국 오늘 양 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어렵게 됐습니다. 정의당의 선택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 발림으로 50억 특검만 법사위 상정까지는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게 불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의 상정과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패스트를 통해서 지속처리 안건 지형을 통해서 특검법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우선은 상정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힘도 더 이상 꼼수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로 지연시킨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을 만능 열쇠처럼 아무 때나 들이밀며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 경제 입법, 그리고 상식과 정의를 위한 그런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